자, 이번엔 큐브 이스케이프 벌스데이고요. 그 데일 형사의 옛날 생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1972년.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내 몸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고 내 기억들이 작은 큐브 안에 갇혀있는 게 보여. 탭하세요. 큐브들이 막 떨어지고요. 1939년 나의 생일. 껌. 서랍 뒤지기 칼. 일자 드라이버. 뭔가 여는 거고요. 우편 들어오는데 러스트레이크. 저기 뭐야? 뭐야? 아, 이거는 내려오는 거 맞춰야 되나 보네. 뭐야? 아무데나 갖다 놔. 아이고. 일단 대충 두면 어떻게든 되겠죠? 아, 오케이. 세 개 모이면 없어지네. 땅 없어지드리고. 7 6 그 다음에 오케이 5 이거 한 번 더. 오케이 4 이거 둘 데 없네.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3 그 다음에 2 그렇지. 아이고 거기 아닌뎁쇼. 아이고 망해버렸네 이거. 일단 기다리고 거기 1 더 더 오케이. 그 다음에 빵 커밍 순. 그리고 러스터 레이크 숫 레코드판이 나왔어요. 그러면 꽂고 아 바늘이 없네. 오케이 옆으로 가면 할부지가 있고 여기는 큐브 넣는 곳인 것 같고요. 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닮았네. 까마귀로 변한 할아버지. 장미 전화기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쥐덫 같은 아무튼 덫이 있고요. 고양이 그루밍. 그리고 진 저기 술이죠 술? 뭐야 이거는. 이거는 식을 만들어야 되나 보네. 그럼 4, 3, 12 4 곱하기 3 은 12 2가 떼졌어요. 그리고 여기 진 좀 따라드리고 얼음 헹궈치프인가봐요. 여기 아빠 엄마도 있고 잠겨있고요. 이동전 이건 뭐야. 이거는 1, 2, 3, 4, 5, 6 됐다. 2만 떼지네. 1, 4, 2, 5, 9, 6 이건 뭐야. 아무튼 오키고요. 아빠는 케이크를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럼 칼로 케이크를 썰어야 되는데 몇 개씩 초 몇 개씩 다시 일단 빠꾸 하시고 포장 뜯어볼게요. 뭐야 완전 구닥다리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네. 라디오 같은 느낌인가? 그리고 내가 그렸던 그림인가 봐요. 일단 패스. Check the mail, darling. 엄마는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 그러고요. 밖엔 눈이 오네. 눈이 오고 토끼 남자가 서 있어요. 그러고 물 틀어지고 아래는 성냥. 오븐에 오케이. 이건 냉장고인데 아무도 없고.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대충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도 있다. 파랑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 이거 했다가 둘이 바꿔. 어이? 뭐해? 여기
여기 그렇지. 이게 요 아이고 어디가? 여기 요 둘이 됐다. 이게 떼지고요. 여기는 이거 됐지. 아 요 아니네 떼진 줄. 아 드라이버로 이거 하면은 전선이 나오고 케이블. 아 엄마가 우편함을 확인해 보랬지. 어 오네요 우편이 왔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로 왜 이렇게 던져? 나한테 온 거고 데일에게 아홉 번째 생일 축하한다. 아홉 살이구나. 오늘 너희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일 거야. 하지만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현재를 한번 들여다보렴. 너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 아울 씨가 보냈네. 여기 러스트 레이크 요문양의 삼각형 우표가 돼 있고요. 뗐어. 아 그리고 여기 아 여기 똑같이 이게 되구나. 그러면 얜 6이네. 이런 식으로 다 붙여가지고 숫자를 알아내야 되나 보네요. 아 케이블을 여기다 쓰면 되겠다. 오케이 연결해놨고요. 건전지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여기 다 어머 씨 깜짝아 씨. 아무튼 여기 부품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어 풍선을 터뜨렸어. 어 열로 날라갔고요. 풍선을 얻었네. 풍선검. 근데 할아버지 얼음을 달라 했었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이 케이크나 해볼게요. 대충 뭐 초가 두 개씩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 아니구나 하나씩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네 번 썰면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가 다섯 번인가? 어 한 번만 더 썰면 된다. 어?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으면서 해야 되나 봐. 아니 내 빈 공간 있어도 되네.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번째 그거에서 무조건 꺼져서 네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여기 안 들어갔다. 어 됐다. 오케이. 어 뭐야 시럽이지? 그 이거를 아빠한테. 어, 아이고 그 초를 빼고 드셔야지 그거. 어? 뭐가 나왔어요? 바늘! 찔렸어. 바늘. 아 이거를 저기 추음기에다가 딱 꽂고 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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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도대체 누가 생일 케이크에 바늘을 넣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할아버지 얼음 달라고만 하시는딩. 풍선에다 물을 담아. 오케이, 물풍선을 만들고요. 이거를 얼려. 오케이. 그러면 아, 요렇게 얼음 만드는 게 맞네. 자, 얼음 드셈. 시원하게 드셔야죠. 음악 틀었어. 음악 틀었었는데 다시. 오케이. 아, 신나서 춤을 추시고 엉덩이에 우표. 그다음에 이걸 붙여요. 요거는 여기인 것 같죠? 구야, 구. 엄마한테 갖다 주면, 아, 껌을 할아버지한테 주니까 엄마한테 갖다 주라 하네요. 껌 씹으세요. 풍선 껌 팡! 팡! 터뜨려. 오케이. 껌. 껌을 얻었어. 아, 그러면 이걸 덫에다가. 어? 뭐야, 일단 전화가 오네요. 덫은 아니고. 여보세요. 필 읽을 것이야. 자꾸 내 생일날에 저주를 해.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아직 지나지도 않았어. 맨날 하는 말이고요. 어? 생일 축하 노래를 갑자기 불러주시네? 어? 띵동. 파티 손님인가?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찡그리시키시기만 하고. 이 보면 어 토끼씨고요. 문을 어머어머 어이구 부서 들어온다 이거. 어머어머 손에 총이야 저거? 어 기관총?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우, 생일날에 생일날에 기관총 난사를 막 했어요, 도끼가. 어? 뭐야, 데일에게 아홉 번째 생일 축하해. 너희 친구 하비, 하비가 내 친구였어? 그리고 우표 두 개 빼고 동글뱅이 십자 S 세모. 여기 러스트레이크 호텔이네요. 동글뱅이 십자 S 세모. 다 부서졌고, 어머, 할아버지도. 그리고 여기 열쇠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우표 먼저. 동글뱅이는 여기. 그리고 얘는 여기인 것 같아요. 동글뱅이 십자 S 세모였으니까 1966이네. 1966년인가 뭐지? 엄마는 뭐 안 울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뭐야 뭐래? 선택이, 아 이거 지금 있는 거구나. 아까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과거 삶들 중 하나에서 나온 이 요소가 이 상태를 탈출하는 유일한 기회야. 용서해주렴 미스터 래빗. 방금 총을 쏜 래빗이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썼고요. 내 과거 삶들 중 하나에서 나온 이 요소. 그러면 이 중에 토끼가 있다는 건가? 우리 가족 중에? 오븐도 다 깨졌고 창문은 안 깨졌네요. 밖에서 있던 토끼 없어졌고요. 어? 발자국을 볼 수 있네? 구두신은 토끼. 그리고 화분에서는, 아, 건전지가 나왔고요. 고양이는 살아있어. 그리고 요 위에서 열쇠가 나왔고 병에선 할아버지 어른컵은 꼭 쥐고 계셨네. 여기 일단 건전지 하나를 넣었어.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잠긴 거 하나 열어요. 주전자가 나왔고 파리가 나왔어. 일단 주전자를 물을 넣어. 그 다음에 끓여봐. 근데 이거 고장나서 끓일라나? 불을 붙여볼까요? 여기 새는데? 뭐야, 전자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아 바로 붙이니까 끓네. 뭐야, 다 끓었고 끓는 물. 여기 파리 저기 앉았고, 아 껌으로 잡자 쟤. 안되니? 여기 껌을 미리 붙여두고 기다려. 그러면 딱 잡았죠? 파리를 잡았어요. 아, 파리 고양이한테 주자. 안 먹네. 그러고 전자관을 여기다 꽂고요. 이거 뜯어지구나. 그러니까 아까 다 맞췄는데 이거는. 왜 아무것도 안 줬나 했네. 자, 볼트를 여기다. 오케이. 반 완성했고요. 이 집은 천장이 없네. 창밖에 이 집들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집 두 개, 집 세 개, 집 세 개. 요 창밖. 수증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무를 그려봐. 어머씨, 뭐야. 토끼 그림자가 왔다가 사라지면서 유리 조각을 줬고요. 아, 이것도 그 기계에 넣는 거다. 여기 삼각형. 그리고 지금 세 개 남았어. 지금 시계가 2시 전가? 근데 여기 뭘 넣어야지 시계를 맞출 수 있네. 여기 끓는 물 뿌리니까 눈이 녹는구나. 오케이. 카페 치워지면서 전등지 하나 나오네요. 물 왜 끓였나 했네. 눈을 녹이는 거였구만. 넣어주고 이제 두 개. 그리고 파리를 더 채놔볼까? 낮인다. 그러면 딴 데 갔다가 다시 보면은 똑같네. 딴 데 완전 갔다가. 오케이. 물고기가 파리를 먹나? 물고기가 걸리고, 이거를 고양이. 오케이. 호로로. 그리고 바로 똥 싸죠? 열쇠 나왔고. 이번에 아래 거 열면은 스노우볼이 나오고, 이게 1966이었어. 1966. 호텔 설립 날짠가? 스노우볼 흔드니까 러스트레이크. 1966년. 미스터 아웃. 과거를 마주해 데일. 그때서야 너의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시계를 줬어요. 이것도 기계에다가 넣을게요.
이 기계 어디서 난 이거 뭔가 이제 하나 남았어. 칼을 안 쓴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상자 닫으니까 이 동전이 생겨 있었네요. 이 동전 원래 아까 이 상태였는데 이게 열려 있어서 닫으니까 저렇게 됐어. 자 여기겠죠? 역시 열면은 위로 빛을 쏘는 것 같고. 아 열리구나. 이게 큐브를 주네요. 파란 큐브. 파란 큐브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를 바꾸러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파란 큐브인가 봐. 이거를 시계에다 넣어줄게요. 시계 넣고 2시. 어머머. 어? 시간을 막 돌려. 어? 그 전이다. 상자를 열어봐. 나머지는 다 그 소리 할 것 같아. 아니네. 할아버지 말 들으라고 하네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dear. 둘은 똑같이 얘기하고 상자를 열어봐. 이 상자겠죠? 잠겨있는데? 일단 이거는 다 끼워져 있고. 아 여기서 동전 빼서 열면 되겠다. 총이다. 총을 얻었고요. 군. 총을 날래요 할아버지가. I am ready. 난 준비됐어. I am ready. 뭐가? 이러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조만간 쾅쾅쾅 하겠죠? 토끼씨 와있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문을 부수고 타다랑 하는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완전 놀랐어. 부모님 완전 놀랐고요. How did you know? 어, 여기는 피가 묻어있고. 어? 갓. 어? 피를 뚝뚝 흘리면서 토끼가 와있어. 아니 할아버지 말도 듣고 올라 했는데 내가 끝을 내줘야 남아봐. 칼로 끝을 냈더니 이제 그걸로 나무가 자랐어. 그리고 까만 큐브가 나타났어. 아, 흰 큐브였고 사실은. 그리고 아, 오케이. 버스데이 끝이요.